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올해도 우리 시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대지수 모두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수급인데요. 생각보다 수급이 시장 대비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오르는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답답했던 투자자분들의 숨통도 어느 정도는 트여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계좌만 보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털어놓으시고 그 해결책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0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벌써 이제 천선에 회복을 했어요. 예, 네. 곡소리 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시 또 상승장이 열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짝일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최근에 이제 많이 고민했던 게 외국인들 쪽에서의 매도였어요. 맞아요. 시장이 올라가지만 어제는 외국인들이 또 별로 맞아요. 사지 않았고 오늘도 매수를 하지만 매수가 좀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나 그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매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매도처럼 이렇게 과거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던 때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는 때 있으십니까? 금융위기 때 아닐까요? 금융위기 때. 네. 2008년. 그렇죠. 미국의 금융위기. 그렇죠. 사실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데 이때하고 비슷하게 매도를 했던 그 시기가 바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요.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이유가 뭡니까? 불안해서. 맞아요. 그렇죠. 이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게 외국인들 국내 시장에서 전체 물량들을 다 팔면 과연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결국은 매도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900포인트가 깨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이후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지만 그 당시가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인내를 했던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도를 했을 때 굉장히 더 이상 최소 부분만 남겨놓고 다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외국인들의 인내심의 한도가 어디인가. 이걸 안다면 매도의 한계점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좀 불안감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2008년도를 예시를 들었던 이유가 최근에 이런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고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2008년도 당시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10월 27일 이때 당시의 주가를 보면 892포인트를 만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외국인들의 보유하고 있던 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2008년도 10월 27일 주가는 90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 당시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지분을 보면 시가총액 대비 30.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 최대 한도폭이 외국인들이 한 30.4%의 지분이라면 그럼 지금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매도가 더 나오게 된다면 뭐 거의 뭐 끝이겠지만 하지만 여기 이 전에서는 사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또는 매수가 전환될 수 있다. 인계치에 근접하게 된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의 보유 잔고 비중을 살펴보니까요. 이게 23일이거든요. 8월 23일. 그리고 날짜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날짜.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 비중이 무려 32.8%가 됩니다. 즉, 인계점. 외국인들이 정말 다 팔았을 때, 최소한의 비중만 남겨놓고 다 팔았을 때가 30%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은 32.8%, 즉 2008년도에 거의 물량을 정리했을 때와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뜻하는 바는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하루하루 매도를 했지만 이 매도 금액 자체가 8월 13일 날 2조 8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이미 외국인들의 매도도 어느 정도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매도가 더 쏟아져서 이게 주가가 더 빠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지금 사실상은
이런 걱정보다는 외국인들이 이제 조만간 다시 매수로 전환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은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외국인과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상대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심리,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대응이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반등, 아직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고, 이제 매수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이 시장이 또 일시적으로 올라왔다 다시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반등 그대로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외국인의 이제 매도 규모가 이제는 지금보다 더 많이 팔진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의견을 해주신 건데, 그러면 지금이 저가 매수의 타이밍인가요, 멘토님? 사실 종목들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네.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단순하게 좀 테마적인 요소라든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실적도 꾸준하게 잘 좋아졌던 그런 기업이고 그런 기업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으로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접근해볼 만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무작정 다 지금은 들어가기 좋은 시장은 아니고 실적은 괜찮은데 시장 때문에 밀린 가래 낙폭주들은 좀 들어갈 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내가 가진 종목 재무제표 한번 열어보시고 실적 괜찮은지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건설기계고요. 58,700원에 20%요. 네, 58,700원에 20%.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4만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도 꽤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어때요? 지금 실적도 괜찮은가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많이 물려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거든요. 지켜보다가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샀다가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또 올라가니까 또 들어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가라는 건 실적을 선반영하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기계 역시 실적이 좋아졌고 이 부분은 앞에 주가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58,7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렇죠? 네. 네. 이 가격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좀 많이 높은 가격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좀 그렇죠? 불안해서 그래서 네. 떨어져서요, 멘트님. 제가 초반 네.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불안해갖고 네. 비중만 너무 늘리는 것 같아서 못했거든요. 지금은 굳이 이 정도 밀린 가격으로는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비중이 20%잖아요. 근데 만약에 추가 네. 매수를 해서 이걸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는 최소한 매수한 만큼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매수한 네. 만큼 했는데 그때 또 흔들려봐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고달플 거예요. 네. 그런데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빠진 그 시점을 보면 시장이 흔들렸을 때 같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반등 나오면서 이 종목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럼 네. 이 기업은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시장이 회복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필요 없고 그냥 올라오면 매수가 부근에서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겠죠. 지금으로서는. 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시장이 뭐 더 흔들린다. 그래서 이 종목이 또는 개별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4만 원 정도 이 밑으로 떨어져야 추가 매수를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업은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파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수가 이상은 안 갈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 종목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았어요. 이미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종목보다는 사실 그런 종목을 사는 게 더 수익을 내는데 편하고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꼭 이걸로 뭔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미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뭘 욕심을 부립니까? 올라오면 아 그래 고맙다 생각하고 파시면 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셀피온 헬스케어.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2만 한 4천 원 정도 되는데요. 네. 비중은요? 비중이 사실 30%가 넘어야 한 40%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그 취미를 조금 해볼까 그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더 매수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한번 그 멘토님한테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뭐 매수가랑 지금 주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더 비중을 늘려볼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려들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동반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 네.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사실 재료로 본다면 이게 뭔가 이제 그 이슈가 될 수 있는 재료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걸로 인해 이제 치료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2만 4천원에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12만 4천원대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혹시 하셨나요? 시청자분? 예. 하셨어요? 처음에 해가지고 전 그 이 단가를 맞춰놓으신 거예요? 어땠어요? 아, 예. 그럼 그 전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셨겠네요? 그 전에 최초 매수가는 13만 네. 5천 원이었거든요. 아, 13만 5천 원이요? 그 이때도 예. 매수가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 이게 4월 네. 달에서부터 계속 박스에 있다가 네. 그래서 요즘 그 조금 그 재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타이밍이 아닌가 해서 생각이 됐고요. 맞아요. 최근에 보면 반응이 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이제 이 관계사들 역시도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실적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성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주가를 보면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답답하지 않나요? 그죠? 지금 거의 답답했죠. 그죠? 지금 예. 비중도 40%예요. 예. 원래 네. 비중보다 비중이 늘어났을 때 또 안 움직였을 때 어때요? 더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그렇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불안했죠. 그런데 네, 지금 네. 이제 막 재료가 있고 그래서 갑자기 막 올라오고 하니까 아 이번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비중을 더 싣고 싶으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중을 실었는데 또 안 움직이면 어때요? 그때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40%는 적당한 비중이에요. 이 기업을 예. 샀을 때 이 시총이 큰 기업이잖아요. 40% 예. 비중까지 담으셨다면 더 이상은 담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아, 이 기업이 예. 올라간다고 한들 이 종목 하나로 내 주식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무조건 예. 이 종목 하나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예.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예. 기업은 그냥 지켜보세요. 제가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사실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 보통 좀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이죠. 이때쯤에 예.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예. 경우에도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오랫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는 조금씩 반응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예. 역시 대장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예. 역시 지금 보유하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좀 끌고 가신다면 14만원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다만, 예. 이 종목의 그 목표 주가보다 사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잘 사면 이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그냥 여기서만 이 종목은 14만 원까지 현재 비중을 끌고 가시고 다른 종목으로 예.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그 상태에서 계속 그냥 이건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시작을 했다라고 예. 보기 어려워요. 재료는 나오고 예.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예. 조금 걸릴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그냥 14만 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우건설이요. 예, 대우건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원. 네, 매수가 4,500원에? 8,000원. 아, 8,000원. 8,000원의 비중은요? 20%요. 아, 20%요.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이제 뭐 중흥그룹이 올해 안에 인수를 하지 않겠냐론 이제 얘기 나오고 있고 인수 기대감에도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그죠? 건설주 한창 잘 갈 때 가기도 했고. 근데 요즘 건설주들 좀 지지부진 하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그 달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마라톤을 한다고 하면 처음에 체력이 있을 때는 좀 잘 달리지만 중간에는 잠시 또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주가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조금씩 이제 확대해서 보면 중간중간마다 올라가다 또 쉬어가는 맞아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건설주도 그렇고 이제 대우건설은 개별적인 이슈도 있어요. 하지만 건설 경기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1년 정도 전인가요? 그때까지는 이 그 뭐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좀 안 올랐거든요.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1년 전에요? 그렇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까지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잘 안 움직였거든요. 거의 그대로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반 정도 전에 3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뭐 7억 엄청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격 변동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가도 조금씩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 부동산 건설주들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공급 물량이 계속해서 확대가 된다면 이거 역시도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역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는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긴 빠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시세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을 갖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분. 그죠? 네. 매수 가격도 높아요. 지금 위에서 매수하고 나서 지금 오랫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네. 중간에 막 팔고 싶다는 생각도 드셨죠? 그렇죠. 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올라간 시세가 컸기 때문에 조정이 길었던 거고요. 그전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또 많이 길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면 최소한 매수가가 8,500원인데 이 기업은 또 개별적인 테마를 타고 또 한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8,500원 정도 오면 절반은 줄여놓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9,500원 정도까지 예, 보시고 가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예, 예. 네, 좀 기다려보세요. 이번에 반응 나오고 있으니까요. 응원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매수가라고 네, 매수가까지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자이언트 스텝을 가지고 있고요. 네. 84,590원에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84,000원이요? 590원요. 예, 84,590원에 10%. 네. 예,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매수는 3일 전에 했습니다. 아, 3일 전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 뭐 거의 메타버스 대장주죠. 멘토님. 근데 이제 실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거는 뭐 적자폭이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희망, 기대감을 굉장히 이제 받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어떨까 보시나요, 앞으로? 사실 꿈과 희망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천장이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흥분하는 맞아요. 이 그런 슈팅이. 딱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네.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그 시기를 보면 시장이 조금 부진했던 시기거든요. 보통 시장이 부진할 때 이 테마주들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시장이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관심은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미래 성장형 기술이고 앞으로 메타버스가 정말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비교해드렸지만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십몇 년 전에도 전기차 시장 정말 커질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십몇 년 후부터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좋아질 거라고 해서 주가는 올라갔지만 결국은 오랜 기간 주가가 또 빠지고 굉장히 그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없어진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은 기대감은 지금 아직까지는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종목을 팔아라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느 가격이 깨지면 사람들은 또 심리가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지금 손절가를 잡아드리면요. 이 기업은 최근에 한번 흔들렸던 자리를 보면 7만 5천 원 위에서 한번 또 흔들렸다가 다시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7만 6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먼저 잡아두세요. 7만 6천 원을.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지금 8만 4천 5백 원. 다행히 매수가가 높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9만 원 있죠. 9만 원. 9만 원을 회복하면 그때는 단기로 원래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종목들은. 그래서 9만 원 오면 저는 훌훌 털고 수익에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만도. 네, 만도 매수가랑 비중은요? 7만 3,200원에 20%입니다. 네, 7만 3,200원에 20%.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거 분할 발표 전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분할 발표 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요. 그죠? 아직까지 이제 그 구간대까지 회복을 못 해서 사실 분할 그 발표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지금 속이 부글부글 하실 것 같거든요. 다음 달에 이제 독립법인 출범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더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 분할을 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뭐 분할한다고 해서 막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분할에 대한 방법들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엔 실적들이 다 반영이 되는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 뭐 분할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만두뿐 아니라 사실 그 자동차 업체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부품주도 그렇고. 그래서 단순하게 분할 이슈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제가 좀 불안정한, 좀 약간 좀 우려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 1순위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IT,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래서 올 초부터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어요. 개인들은 사지 마세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자동차하고 부품주였어요. 이 두 가지.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올려놨고 외국인들이 보유 물량이 꽤 큰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IT들 막 매도할 때 보면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나 부품주들은 언제든 IT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만도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73,200원이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업은 73,000원대면 매수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올 초인가요? 이 기업 혹시?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아, 방송 안 보셨군요. 3월인가? 2, 3월인가? 그렇죠. 자, 1월달부터 강조드렸던 거예요. 1월달부터.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들이 그때부터 개인들한테 물량을 갑자기 넘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도는 매수가를 회복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계속 질질 끌려가면 결국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은 적정선에서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6만 5천 원 정도 가격을 봐드릴게요. 그래서 6만 5천 원 정도 가격을 오면 그때는 이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할까요? 네, 6만 5천 원 정도 오면 다른 종목, 저는 지금 사실 보면 종목들이 너무나 싸게 거래되어 있는 종목들, 이 종목을 사면 진짜 수익 진짜 잘 날 수 편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대형주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위에 떠 있는 종목보다 아래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실적의 변화가 별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차라리 담아두시면 오히려 시간 투자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도는 6만 5천 원까지는 네. 반등이 오는 겁니까? 네, 6만 5천 원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만 정리를 잘 하시고 종목 교체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야겠죠. 이번에는 오늘 또 이제 네 분이서 하시잖아요. 네. 예. 매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맞아요. 그래서 네 분의 멘토님께서 같이 모여서 사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멘토님들을 따로따로 보다 보면은 네. 사실 그 확실하게 우리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각각의 멘토님들을 따라 보는 것보다 같이 모아서 보면 그만큼 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궁금해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화수목 이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라든지 또는 정말 중요한 팁들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오늘 저녁 목요일 저녁 8시 방송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 8시면 이제 네 분이서 모두 나오셔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시너지 효과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조주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장원테크 8,450원에 5% 지금 선에서 매수한 만큼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매 가능할까요? 지금 매수 가격이 7,000원대인가요? 매수 가격이 지금 8,450원이요. 이거 너무 매수가가 좀 높은데요. 맞아요. 이 기업은 지금 매수가가 높은 만큼 또 주가도 또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면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적인 어떤 또 안정성을 좀 체크해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부채 비율 먼저 보면 이 기업은 원래 그 부채 비율보다 최근에 보면 100%를 좀 넘어가는 부채 비율이 좀 증가를 했어요. 거기다가 단기 부채도 좀 있는 상태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금흐름표를 본다고 해도 최근에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지금 1분기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장원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삼성 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이슈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원테크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비중 그대로 올라왔을 때 좀 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주가가 실적을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적자, 부채가 늘어난다면 결국 그에 맞춰서 뭔가 또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나올 거예요. 그건 결국은 개인 이 투자자한테는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장원테크는 일단 위쪽으로 시세적인 부분에서는 올라올 때 또 갑자기 올라가는 종목이라 한 6천 원 정도를 먼저 목표 주가로 잡으시고요. 만약에 6천 원 정도까지 왔을 때 재료가 한번 발생이 된다. 상승에 대한 재료가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 7천 원 정도 선에서는 좀 끊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보죠. 이번에는 삐유빌롱라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코프라 6,820원에 10% 오늘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와, 코프라는 3월부터 계속 올랐네요. 제가 지금 발음을 듣고 코프라를 쳤었어요. 네, 코프라였군요. 코프라. 네, 제가 모르는 종목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 네, 코프라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가 좀 눌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주 안에서도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의 실적 기대치가 좀 높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대치가 만약에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 덜 반영됐었다면 그러면 뭔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은 그만큼의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때문에 흔들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이 반등,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시장과 같이 할 수 없는 시장은 올라오는데 주가가 같이 반등을 제대로 못해준다. 그러면 아쉽게도 이 기업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팔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프라는 지금 위쪽으로 목표 주가를 일단 7,000원 정도로 잡아두시고요. 다만 손절가 대응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 가격인 6,110원.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목표 주가만 위쪽으로 7,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휠라홀딩스 61,000원에 15%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갑자기 급락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뭐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이죠. 갑자기 정말 급락을 했네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이게 참 어찌 보면은 그동안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계속 해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정작 갑자기 실적이 예상보다 별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하반기에 그랬군요.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은 주가가 또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어찌 보면은 그 이런 증권사 쪽에서의 어떤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세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심리가 흔들려서 팔기도 하고 근데 팔고 나서 또 올라가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휠라우딩스라고 하면 이 기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스포츠 의류 그리고 골프 쪽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휠라우딩스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지금 당장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골프 쪽 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 스포츠웨어 이쪽은 결국은 나중에 해결될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휠라우딩스는 지금 갑자기 급락해서 속상하신다고 해도 저는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한 가격이 6만 1천원. 아, 그래도 좀 매수가 좀 높네요. 일단은 5만 5천 원까지 주가 회복을 좀 기대해 보고요. 5만 5천 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바로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진. 우진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9,300원이고 15%. 예, 9,300원에 15%.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는 만원 300원인가 사가 조금씩 다 못하가지고 그걸 내려왔는 거라.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7,000원까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멘토님 있는데 네. 지금 좀 더 사보태도 되는가 묻고 싶은데요. 안 돼요. 네, 사면 안 돼요. 지금 우진이 지난번에 주가가 막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온지 알고 계세요? 원전 때문에 올라왔는가? 맞아요. 이제 미국 쪽하고 이제 이슈가 있었죠. 소형 원전과 관련해서. 그런데 네. 지금 우진이 주가라는 건 앞으로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먼저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우진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걸 시작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즉 기대감으로 거품이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기업은 지금 1분기에도 지금 적자한 거 보이시죠? 1분기에도 빨간색이에요. 이익도 적자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적자.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는데 원전 쪽에 대한 이슈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내려가겠죠. 그렇죠. 원래 주가는 5천원 수준이었는데 5천원대까지 더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추가 매수 하고 나서 5천원까지 빠지면 어떨까요? 야, 진짜 진짜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현재 주가하고 현재 가치 하고 봤을 때 괴리감이 큰 기업입니다. 즉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슈로 인해서 한번쯤 올라와 준다면 잘 팔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업은 받는 시에 9,000원 넘어가잖아요. 매수가 부분에 네. 오면 그냥 정리를 하세요. 지금 그리고 네. 오겠어요. 그리고 손절가도 잡아야 돼요. 이 기업은 그냥 계속 놔두시면 안 되고요. 6,920원은 손절가 잡아두고 그다음에 매수가 오면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이상은 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200 얼마야? 6,920원. 즉 7,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7,000원. 7,000원 밑으로 깨지면 좀 팔아라. 네, 그때는 정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니, 멘토님 한 개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진전기도 원전 중에서. 근데 지금 사실 시청자분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빠르게 채택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기다리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인수콥이고요. 예. 그리고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5,100원. 네, 5,100원에 50%. 많이 들어가 예, 예.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매수한 지도 좀 되신 것 같은데요? 매수한 지가 2018년도 6월 달에. 오, 오래되셨네요.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요. 물려있다가 13,000원 정도에 들어갔다가 물타갖고 네. 이제 그냥 코로나 때 빠져갔을 때 물타는데 이제 단가를 낮췄는데 안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언제 빠져나갈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긴 시간을 그래도 잘 버텨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수익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종목은 애초에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종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인시코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으로 정말 손해를 크게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분들이 대부분 다 개인들이고 그리고 이걸 어찌 보면 세력이 끌어들인 거죠, 사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재무 구조 개선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믿고 계속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코비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행히도 매수하고 나서 많이 흔들리고 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젊은 분이에요. 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종목을 또. 지금 인스코비 5,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기업은 매수가까지 회복은 가능해 보여요. 예. 제가 볼 때. 근데 매수가까지 오잖아요. 예. 혹시 그때 매수가까지 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반 이상은 매도할 생각이에요. 절반 이상은 매도하실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저는 예. 비중으로 본다면 지금 50%잖아요. 한 예. 15% 정도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세요. 15% 예.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예. 그래도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만약에 5,000원까지 왔을 때 이 기업이 흔들리면 예. 손절가의 경우에는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4,500원 정도를. 아시겠죠? 아, 네네.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일단 보유 5,000원 정도 왔을 네. 때는 15% 남겨놓고 나머지 정리.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죠? 후회하고 계시죠? 예. 좀 위험하다. 4년 동안. 네. 맞아요. 좀 위험해요. 그만큼 여러 가지 또 좀 지금 여기서 또 예. 말하기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 기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네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아, 게임빌인데 35,000원이고 15% 정도요. 네, 게임빌은 35,000원에 15%.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한 32,000원이니까 생각보다는 지금 손실 구간이 크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또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게임빌은 상담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 많이 하셨군요, 이미. 그래서 자막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지금 게임빌은 사실 상담한 분들의 대부분의 가격은 4만 원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35,000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떨어지기 전에 사신 거예요. 아, 그쵸? 네. 얼마 전에 좀 지켜보다가 네. 35,000원쯤이 좀 지지되는가 해서 한 3만 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들어갈까 생각하면서 샀었거든요. 일단 계획은 있었지만 그 계획대로 주가가 제대로 또 움직이진 않아서 그런데 네. 보통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좀 지켜보다가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건 잘하셨어요. 네네. 지켜보신 건. 네. 그런데 지켜보다가 네. 반등이 나오니까 아 이제 저점 찍었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네. 한 번 나온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게 외바닥, 뭐 또는 쌍바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저점에 대한 인식을 한 번밖에 하지 않았을 때 지금 바로 매수를 한 건데 아, 네. 주가는 빠질 때마다 한 번씩의 반등은 분명히 나와요. 네네. 저점이 안 잡혀도. 네. 그래서 한 번에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건 사실상 아 여기가 바닥인가라 네. 약간의 어떤 그 타이밍상 욕심이 좀 네.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네. 지금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주가는 빠질 만큼 많이 빠진 상태는 맞아요. 네. 차라리 지금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 저는 35,000원인데 지금 32,000원 가격에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굳이 네네.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면 모를까 하지만 네. 지금은 아니에요. 만약에 3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가능해요. 네네. 지금도 섣불러요. 왜냐하면 15%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 더하면 30%까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네.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냥 5% 정도 해서 그냥 20%만 딱 가지고 그냥 가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네네. 매수한 만큼은 하지 마세요. 보유하시고 이 기업은 35,000원 당연히 회복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은 최근에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악재들이 있었지만 결국 게임주들은 결국 신작 발표하고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4만 원까지 목표 주가 보시고 매수는 말씀드렸죠. 하시려면 5%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리고 4만 원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진도요. 예, 어떤 종목이요? 진도. 아, 진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50원에 40%요. 네, 5,850원에 40%. 지금 손실을 꽤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근데 진도라는 회사를 혹시 어떻게 이 기업을 사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상담에는 제가 근래에 거의 6개월 정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저도 처음 하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 네. 혹시 진도는 어떻게 매수하시게 되셨나요? 시청자분. 네. 윤석열 씨 관련줄에서 샀어요. 아, 결국 이유는 그거군요. 네. 아, 제가 그 어쨌든 이제 관련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관련주들이 있고 그 안에서 대장주도 있고 그런데 이 정치 테마주로 좀 엮여서 보는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매수하고 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바로 저거 올라가면 정말 급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만 내 생각처럼 안 움직여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아직 멀었어요. 아직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빠진다면 어때요? 내가 참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불안해서 팔 때 또 저점이 나오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즉 정치 테마로 보는 기업들 여기에 엮여 있는 기업들은 거의 보면 이제 대선 전쯤에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전에는 힘들게 해서 주가를 빼고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한번 손바뀜을 좀 나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못 팔아요. 올라왔을 때 팔아야 됩니다. 반등 시전은 5,000원 넘어갔을 때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대선 테마주는 네. 요거 말고 다른 종목 혹시나 하실 생각이 있다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유튜브 상담으로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공부하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인선 ENT 지금 매수 어떨까요? 폐기물 업체 호황기가 도래할 것 같은데 중기적인 보유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이 폐기물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매수하는 건 그럼 어떨까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에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도 꽤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최근에 다시 또 폐기물 쪽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또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태풍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죠? 태풍 피해 관련주.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기업 이제 폐기물에 대한 처리라든지 또는 리사이클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 사실 인선 ENT는 단연 뭐 탑픽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역시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인선 ENT도 장기간으로 본다면 계속 올라가지만 이 중간중간에 빠질 때는 엄청나게 빼고 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지금 사지 마시고 차라리 좀 이 기업을 좀 길게 보고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인선 ENT는 만 원 정도 아래로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지 지금 당장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시되 지금은 신규로는 만 원 이하에 떨어지면 나중에 기회를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정다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박셀바이오 19만 원에 5%. 한번 재미로 벌고 다시 재투자했는데 폭망이에요. 언제 매도할까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박셀바이오가 한때 좀 잘 올라갔어요. 아, 이거 로켓이잖아요, 네. 완전. 결국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삽니다. 네. 그게 사실 문제거든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는 나올 만큼은 나왔는데, 이거 19만 원에 매수를 하셨군요. 너무 비싼데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은 사실 19만 원까지 매수가를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교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아쉽지만 손절가는 6만 9천 원 정도 좀 잡아두시고 만약에 이 가격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9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 의견으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이헨티까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상담 한 분 한 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당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심상찮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 범보수권 지지조사에서 처음으로 20%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두 종목 있습니다. TBC, 휴맥스 홀딩스 모두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요. 이 장중에 경남스틸, 3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다만 인맥주인 만큼 전반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전면 승인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간밤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 경기 재개 수혜주들 힘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항공주, 크루즈, 카지노 등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우리 시장과 연동되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 여행주, 항공주 전반적으로 상승세 좋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6% 오름세 보여주면서 73,9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3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보시면 3분기 후실적 전망이 되면서 6%의 강세, 18,6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이 지난달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이에 따라 또 화색이 돌고 있는데요. 높은 수요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가 중국산 철강세 유입이 줄어들고요.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이 지난달보다 40%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주들 보시면 최근에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3거래일째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4,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국제강 오늘 보시면 4거래일 만에 59,000원 회복을 했습니다. 7%의 강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자 모멘텀 속에서 위드 코로나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시장 이틀째 강세입니다. 코스피 4거래일 만에 3,100선을 뚫어냈고요. 현재 보시면 1.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35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1,000스닥 다시 한번 안착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2%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1,01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